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옵니다. 특히 오늘 같은 흐름은 변동성 커질 수 있어도 그동안의 프로그램 매도와 그리고 선물 매수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좀 더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적인 오후장의 동향들 여전히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저희가 한두 달 전에 금융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금융주 재미가 없다. 그런데도 저평가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그중에서 은행주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은행주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은행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보험주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상대적인 증권주는 당연히 시장과 함께 동행하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는 예대마진 그리고 또 보험주는 직접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운용하면 안 되겠죠. 언제 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고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같은 쪽에 투자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면서 시장보다는 이만큼 어떤 수익률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상승 반전했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은행주는 예대금리차 이쪽이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화로 나옵니다. 예금을 싸게 주고 대출을 좀 비싸게 받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순이자 마진이라고 그러죠. 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님이 오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과 관련된 부분들의 동향을 체크하게 되면 은행주에 대한 흐름들,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좀 길게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대, 특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익률 정도가 일단 중요한 마디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더 올라간다 여러 가지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나왔던 흐름들과 봤을 때는 약 1.5에서 2 정도, 2% 정도가 가장 중요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을 안착을 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를 보기에는 아직 연준이나 여러 가지 입장 쪽으로 봤을 때도 회복된 게 고용이라든가 아직 없는데 여기를 너무 먼저 달려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여기들이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숙제인데 오히려 빨라진다고 하게 되면 금리가 먼저 반영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의 흐름보다는 먼저 움직인다는 쪽도 한 번쯤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영역들을 얼만큼 또 속도 있게 움직이느냐도 하나의 관건으로 보여지겠죠. 그와 함께 또 은행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과거 2017년도, 18년도 그때 같은 경우 막 이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질 금리가 바닥을 쳤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은행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은행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턴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이게 기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은행주도 더 강한 모습들이 더 이어지겠죠. 이 부분이 앞으로는 또 숙제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또 이제 기준금리와 예대금리 차죠. 그러니까 특히 예대금리,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일단 기준금리는 변화가 없어도 채권금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점에서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확인이 많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담보대출과 관련된 보통 이제 대출은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인 쪽은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반응이 나온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좀 지금 현재 투자를 공격적으로 대출을 끌어들여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금리와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점들도 투자에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결국에는 은행의 실적의 근거원이 되는 이런 금리차가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적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살짝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뭐 강하게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 수익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측을 하기로는 그래도 우상향 쪽일 것이다. 지금 보면 거의 그래도 우상향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패턴들이죠. 그런데 금리마저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어떤 실적 흐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더 중요한 게 비은행 부분에 대한 실적 기여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은행 관련된 업무 쪽이면 예대어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쪽이 한 20% 정도 차지했던 부분들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31%까지 올라옵니다. 즉 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뭐 보험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증권 쪽이나 투자 쪽까지 같이 연결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쪽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비은행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예대마진만 보지 않겠다는 측면들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점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은행주들의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한마디로 보시게 되면 하나금융지주는 좀 부진하죠. 아마 대손 충당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나머지는 거의 5%에서 10% 다 어떤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방은행주 이쪽은 오히려 지금 약 두 자리 숫자대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PR도 볼까요? 5배 정도 다 이하죠. 게다가 PBR 0.5배가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지난 제가 빨간 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싸다라는 논리 때문에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금리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게다가 배당 수익률 대부분 5%대 다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만 보게 되면은 그냥 같이 싸다는 종목들로 샀었을 때는 당연히 우선순위로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주가도 물론 올랐습니다만 이 부분이 일단 추가적인 여력들은 이렇게 싼 부분들 쪽에서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정리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부각되다 보니까 움직인 측면들이 있는데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거나 하향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로는 은행주에 대한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겠죠. 게다가 또 시장의 반등 때는 오히려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대표적인 성장주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살짝 소외될 수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당장보다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비중 확대 전략들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정부의 정책적인 리스크,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부분들, 코로나19 관련된 충당금, 이쪽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저평가다, 그리고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는 쪽으로 긴 시각 쪽에서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금융주 쪽에서 그러면 또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못 간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종목이 눈에 뜹니다. 첫 번째로 삼성카드고요. 이쪽도 보게 되면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지금 카드 이용액도 증가가 될 걸로 최근 들어서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러죠. 그럼 가서 다 카드 긁을 겁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증가 가능성들, 또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 부분들과 자산 대비해서 안 비쌉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대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격대 부분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약 한 3만 9천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리드코프라는 종목인데 대부업 쪽에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죠. 그래서 최고금리를 20%대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실질금리는 계속 상승하다 보면 수혜를 받는다. 특히 또 쌉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주가 흐름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되 대부 쪽이다 보니까 약간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만 본다. 그러면 여전히 저평가는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흐름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은행주의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가격대에서 덜컥 사시지 마시고 조정받았을 때 모아가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